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최지은입니다. 어저께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 있고,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경제보고서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약간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혈압은 어떠한지, 뭐, 그 다음에 몸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귀는 잘 들리는지,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또그 환자나 그, 방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경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이제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편성이라고 하면, 뭐,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성장의 구성, 그리고 그 나라의 재정과 통화 정책, 또그 나라의 금융 시장은 안전한가? 물가, 고용,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제 보고서에 들어 있고요. 그 외에 OECD의 경우에는 웰빙 스코어라고 해서 그 웰빙이 이 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얼마나 좋은지라는 스코어도 기록을 했고, 또 프로덕트 마켓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제품 시장에서의 규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부패 지수, 환경 이런 정보들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이하게도 OECD 경제 보고서는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첨부로 조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주요 경제 보고서를 제가 아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세계은행에서는 항상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것을 매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장 전망, 그리고 각국의 성장 전망이 들어가 있고요.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올해 성장률은 전 세계가 몇 프로다, 뭐 내년은 몇 프로일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세계은행은 1년에 한 번씩 세계 개발 보고서라는 것을 씁니다. World Development Report라고 하는 건데, 그 보고서는 이제 그 매해에 그 여러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경제 이슈, 뭐 시대 이념,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읽어내서 매해 그 주제를 바꾸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미래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것이 그 주제였고, 저도 그 보고서를 같이 쓰는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Doing Business라고 사업 환경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요. 사업이나 투자 환경을 전 세계에 비교를 해서 어느 나라가 더 사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이런 인덱스를 내뒀는데, 그러면 마치 나라들이 경쟁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했다, 아니면은 뭐 작년보다 5위가 올랐다,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자랑스러워해서 경쟁적으로 이 인덱스의 이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는 IMF의 주요 목적은 이제 통화 안정, 거시경제 안정, 뭐 금융시장 안정 이런 것이 주로 IMF가 하는 것이니까요. IMF도 세계 경제 전망을 내어놓고 있지만 각 나라별 국가별 보고서도 내어놓고 있는데, 크게 중요한 보고서는 아티클 4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각 나라의 통화, 거시, 뭐 재정, 뭐 이런 금융, 이런 주로 거시 경제에서 다루는 분야들을 아주 깊숙이 파악하는 보고서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금융시장만 또 주로 다룬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OECD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데, 다른 국제기구와 다른 것은 OECD는 이제 선진국 클럽이니까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집단의 모임, 엘리트 국가들의 모임의 국제기구니까요. 우리나라를 다른 선진국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잘하고 못하고를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는 곳에서는 전 세계의 국가 경쟁력을 또 비교를 해서, 올해는 뭐 싱가포르 국가 경쟁력이 1위더라, 뭐 한국은 몇 위가 올랐더라,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주요
국제기구의 경제보고서가 있지만은 또 국내기관 KDI 같은 곳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내는데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국제기구에서 내는 것은 일단은 우리나라를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의 성장을 봤을 때는 한국이 작년보다는 좀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 대비했으니까 했을 때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했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장점이 있고 국내 기관 보다는 이제 해외 국제기구에서 만든 보고서는요. 또 다른 장점은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도 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 이 기관, 뭐 이 대표는 여당 쪽이더라, 뭐 야당 쪽이더라.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경제 수치가 마치 정치 논쟁이 엮인 것 인양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실제로 간혹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국제기관에서 나오는 경제보고서가 좀 더 객관적이지 않나라는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단점은 이렇게 건강검진을 할 때도 내가 뭐 한 부분이 뭐 귀가 잘 안 들리면은 이비인후과에서 제 귀를 계속 봐줬던 예를 들어서 뭐 이비인후과에 뭐 우리 동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제 작년에 귀가 어땠는지 재작년에 귀가 어땠는지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별 보고서를 뭐 예년 대비 지금 보는 것은 오히려 국내 기관에서 나온 자료나 아니면 국내의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OECD 보고서를 내용을 주로 보면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보고 어떤 면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잘했는지, 어떤 점들은 좀 다른 나라보다 잘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다른 나라보다 좀 잘한, 다른 선진국보다 OECD 가입국보다 잘한 부분들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장률, 전망, 재정, 통화정책, 물가, 금융시장 고용 이런 것은 좀 다른 나라보다 잘했고요. 또 다른 나라 대비보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핑크색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과 고용은 지금 현재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잘했지만 우리가 사실 코로나 전에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셨고 또 코로나 전에도 지금 실업이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잘 못한 것, 특별히 잘 못한다고 보이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 아직도 너무 깁니다. 정부가 이제 일자리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길고요.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다는 얘기고요. 또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도 OECD에서 최고입니다. 이런 게 다 제일 안 좋은 거고 또 특히 재분배, 양극화 재분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나와 있고 또 환경도 안 좋고요. 이 모든 게 저는 생산성이 안 좋은 것과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전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빨간색이 한국이고요. 파란색이 OECD 국가들의 평균입니다. 그 빨간색 선에서 이 선으로 된 것은 싱글 힛.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로나가 지금까지는 많이 됐지만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싱글 힛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 대유행이 다시 오는 경우를 더블 힛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경우와 한 번 더 코로나가 더 많이 유행하는 경우 두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한국은 2019년에 성장을 100이라고 했을 때는 2020년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만 가면은 2021년에는 약 2% 이상 한국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OECD 전망이고요. 만약에 다시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어떠냐? 그러면은 뭐 성장은 2020년보다는 나아졌지만은 2019년 상황까지는 오지 않는 여기서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의 전망인데 그러면은 OECD는 어떠하냐 이렇게 보면 OECD 평균 국가들을 봤을 때는 2020년에 굉장히 안 좋아지죠. 100을 2019년을 100이라고 봤을 때는 2020년에는 뭐 92 정도 됩니다. 싱글 힛에도 더블 힛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으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2021년에도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이 1위지만 내년에는 34위로 추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오늘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그것은 잘못된 이해다. 뭐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에 많이 떨어지면은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도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더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이 경제 전망은 지금 이 사이에 얼마나 빨리 올라갔냐를 볼 것이 아니라 이 기간 2년 동안을 다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기재부의 설명이었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의 성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또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도 한국이 1위라는 것을 밝혔고요. 또 봉쇄 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 것이 그 1위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위인데 2위 나라보다도 2% 이상 차이가 나는 좀 조금의 1위가 아니라 아주 확실히 차이가 나는 그런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성장이 이렇게 지금도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내수도 약간 줄었지만 내수는 오히려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을 사용한 다음에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은 수출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제품 수출하는 국가와 수출하는 제품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봤을 때는 약 40% 정도는 뭐 여러 나라가 섞여 있지만 제일 그 여러 나라 말고 단일 국가로 가장 큰 것은 중국이고요. 약 27% 정도의 수출이 중국으로 가고 두 번째가 미국 12%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합쳐도 상당수의 수출이 두 나라에 가죠. 그리고 수출하는 수출 품목을 봤을 때는 전자부품, 그 다음에 중화학부품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이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중국은 다행히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 수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또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데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서 19년 이후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다시 이제 2019년 이후로 계속 꺾여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의 수출 양 그리고 수출 가격 이렇게 했을 때 수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수출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도 금액이 이제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을 좀 다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요지가 수출 시장 다변화, 그리고 또 코리아 뉴딜이야말로 수출 품목을 좀 더 다변화하자, 신산업을 키우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정입니다. 우리나라 뭐 확대 재정, 추경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보면 우리가 싱글 힛, 더블 힛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재정이 많이 줄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GDP의 뭐 -3%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GDP보다 떨어진 적이 2000 네거티브 재정을 한 적이 금융위기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느껴지고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정부의 총 부채 수준인데요. 지금 이 초록색이 OECD 나라들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정부의 총 부채가 2019년 기준으로 40% 중후반이었어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은 평균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다른 나라 대비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OECD 보고서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Fiscal policy needs to be continue supporting the economy. Additional stimulus through growth enhancing investments could strengthen the recovery. 즉 추가 재정을 해야 된다. 추가 재정을 하면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OECD 리포터가 얘기를 해놨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추가 재정은 아니지만 뭐 추가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가 재정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는요. 지금 2019년에 우리가 국가 부채가 많이 올랐고, 지금 이 초록색은 코로나 있는 경우, 코로나 때문에 확대 재정이 늘어난 경우, 그리고 이 파란색은 코로나가 없었을 경우, 코로나 전에 우리가 전망한 수치인데요. 보면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우리는 국가 부채가 2019년부터 20년에 많이 늘었고, 그 이후로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 고령화가 많아지고,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로 정부의 개입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반영을 해서 국가가 좀더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이 전 세계 트렌드였고, 한국도 그 속에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이가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확대 재정이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는 계속 있다가 2023년부터는 이제 확대 재정을 조금 오히려 예산을 줄인다라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 2020년 정도에는 이제 경제가 2021년에는 코로나가 꺾이고 뭐 2020년쯤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한다 뭐 이런 전망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가 부채를 잠시만요. 국가 부채를 전망했을 때는 2040년에는 코로나 때 추경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고령화와 여러 가지 큰 정부를 포함했을 때 2040년에는 약 50%대 중반이 됩니다. 아직 58%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 뭐 기재부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뭐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돼야 안전한가 이렇게 적혀 있는 뭐 룰은 없어요. 법에 적혀 있지도 않고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하지만 보통 60%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보통 수치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뭐큰 나라나 뭐 돈을 많이 찍어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더 국가 부채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60% 미만이면 안전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다 하고도 경기 회복 이후에 약간 부채를 다시 갚는다는 전제 하에 2040년까지는 60% 미만이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추경의 얘기고요. 여기서 추경을 얼마만큼 더할수 있을까?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만약에 더 많이 해가지고 이만큼 늘리면 어떨까? 그러면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60%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더 많이 늘릴수록 그다음에 2022년, 23년에는 더 많이 깎아야 되는, 돈을 더 많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과 재정의 트릴레마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부채 그리고 복지, 증세 이세 가지 중을 세 가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셋 중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복지를 늘리고 부채를 안 줄이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아니면은 복지를 늘리고 세금을 안 걷으려면은 정부가 빚이 많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를 살려야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채는 좀 포기를 하지만은 경기가 좋을 때는 나중에 복지 즉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은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지금 정도의 수준은 안전한데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나중에 또 그만큼 손실을 감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뭐 그냥 경제학의 개념이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결론은 우리나라 지금 재정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을 봤을 때는요. 고용이 지금 2017년 이후에는 총 고용, 총 일자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2018년에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다가 다시 2019년에 일자리가 늘어나다가 2020년이 되면 이제 확 꺾입니다. 일자리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이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작년 대비 고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보면 한국은 약 마이너스 2%가 안 되죠. 마이너스 1% 조금 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9% 정도, 마이너스 8점 몇 프로, 뭐 캐나다 다 이렇게 굉장히 훨씬 더 고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고용이 많이 줄었지만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다른 나라보다 좋다고 무조건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이 크실 거고,
또 실제로 그 일자리가 산업별, 근로 형태별, 누가 제일 일자리를 많이 잃었냐,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1.3% 정도 줄었지만, 마이너스 1.3%였지만, 특히 이제 농업, 어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어요. 아마 다른 데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농업을 하시거나 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특히 유통, 그 다음에 숙박, 서비스, 이런 서비스 업계에서 식당 이런 곳에서는 일자리가 6% 정도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업별인데, 그 근로 형태별 일자리를 보면은 temporary employee, 임시직이 마이너스 8% 정도의 일자리가 줄었고, 일용직은 마이너스 6% 정도. 근데 여기는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마이너스 11% 정도 줄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소상공인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일자리를 잃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1.3%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뭐 임시직, 일용직,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계층의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취약, 또 특히 또 유통, 그 다음에 뭐 숙박, 뭐 음식점 이런 데서도 뭐 우리나라의 청년이라든지 뭐 노인들이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지금 일자리 상태가 다른 나라보다 좋다고 뭐 할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그분들을 더 잘 보듬어야 되고 정부 정책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금융시장인데요.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융시장이 굉장히 뭐 위험하다 이렇지는 않고 정부 정책이 잘해서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가계부채입니다. 그로스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뭐 기업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총합을 봤을 때는 우리 OECD 평균이 여기 있으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좀 그 소득, 가계 소득 대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는 뭐 안정적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OECD 내부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 1986년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뭐 20년, 지금 현재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 다른 나라들은 뭐 그때 100보다는 뭐 80%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 가격, 이 실질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인플레이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매 그 지금 뭐 소비자 그 가격, 소비 물가 가격으로 나눠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사과가 100원 했는데 지금은 1,000원 한다. 그럼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뭐 집이 만약에 10배 올랐으면 안 오르는 걸로 치고, 그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올랐냐를 봤을 때는 OECD 평균은 80%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이 데이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는 뭐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집값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맞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OECD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렇게 이 리포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집값을 보는 숫자 중에 하나는 price to rent ratio인데, 이것은 집값 대비 세율,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를 받았을 때 돈을 얼마나 받느냐, 그래서 뭐 이자율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세율을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빨간색인데요. 1986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OECD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이 세율까지도 좀 옛날 수준으로 크게 뭐 평균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이고, 또 집값 대비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체감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여하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다른 나라 대비 안정돼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판 뉴딜이 뭐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 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한다. 이것은 뭐 우리 한국판 뉴딜에 있는 디지털 뉴딜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전환을 위해 지원 확대되는 재정 승수가 커서 경제 회복을 강화할 것이다. 이것은 또 우리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상병수당 도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판 뉴딜에서 사회안전망 분야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은 저는 또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이제 이것을 다 요약을 하자면은 코로나 이후로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불평등을 더 강화시켰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 불평등이 더 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업무 환경, 사회보험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비정규직, 그 다음에 더 임시직 이런 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이 더 취약해진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복지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불평등을 더 키웠고, 그 다음에 특히 노인, 그 다음에 소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서 불평등이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상대적 빈곤은 OECD에서 3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 절대적인 빈곤, 뭐 밥을 못 먹고, 뭐 하루에 1,000원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한 그 상대적 빈곤은 한국이 OECD에서 세 번째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노동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노인인데요. 노인의 상대적 빈곤은 OECD에서 1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안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불평등이 특히 소득 분배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지니 인덱스 소득 비율로 비교를 했을 때 OECD 국가가 이 정도 있으면 한국은 이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OECD 평균보다 다른 나라 몇 군데를 놔두고 이 정도로 안 좋았고, 여기 있는 칠레 같은 경우는 제일 안 좋고, 그 다음 멕시코, 터키, US, 미국 뭐 이렇게 안 좋은데 한 이쯤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금 격차로 봤을 때는 이 차이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불평등의 큰 원인은 임금 격차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차이가 불평등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그래서 최저임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는 2018년에 16.4%, 그 다음에 2019년에 뭐 10%, 10.9% 정도로 OECD에서도 세 번째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이것은 장점은 이 임금 격차를 좀 줄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줄였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요. 또 한편으로 단점은 노동 집약적 산업,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데 노동자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또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더 줄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2020년에는 2.9%만 인상을 하기로 하고, 또 2021년에는 1.5%만 인상을 하기로 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과 생산성입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고용은 사실은 고용률이 낮습니다. 우리가 고용이 성장률은, 그러니까 고용이 줄어든 그 폭은 다른 나라 대비 작았지만은 고용률 자체는, 고용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OECD 평균보다도 낮았고요. 그리고 생산성은 더 낮습니다. 우리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훨씬 낮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만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다들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교육 수준과 뭐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1인당 R&D 투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은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부가 확대 재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 일시적으로 성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생산성이 높으면은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 이게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그 생산성이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OECD 자료에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생산성을 비교를 해봤더니 매뉴팩처링 제조업에서는 파란색 OECD보다 초록색 한국이 계속 더 컸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ICT 제조업 같은 경우 뭐 삼성의 반도체,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될까요? 훨씬 다른 OECD 나라보다 생산성이 크고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ICT를 사용한 그런 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업도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OECD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고 여기는 생산성이 낮은 분야인데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을 봤을 때는 이 ICT 매뉴팩처링에 고용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삼성이 몇 명이나 고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매뉴팩처링도 뭐 15% 정도면 다른 나라보다는 많지만은 우리가 그 서비스에 가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40% 이상이 서비스에 고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곳에 많은 고용이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너무 많은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닭과 달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 가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OECD가 특별하게 공정경쟁이라는 분야를 놔뒀는데요. 사실 OECD가 공정경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Product Market Regul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이제 직독 직해를 하면 생산물 시장의 규제가 어떠냐라는 건데 사실은 생산물 시장이라는 게 펜 시장 아니면 뭐 컴퓨터 시장 그런 생산물을 봤을 때 규제가 얼마나 많냐 이것은 결국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카르텔, 그 시장의 독점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공정경쟁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 특별한 시장에 규제가 많을수록 경쟁이 없고 기득권이 이제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 규제는 공정경쟁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OECD 평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공정경쟁이 안 좋은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OECD 리포트에서 중요했던 몇 가지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OECD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고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글판은 제가 못 봤지만 영어로 되어 있고 뭐 주요 내용은 오늘 제가 발표를 했고 이후에도 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